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팬앤마이크 국회팀장 차광명 기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포함한 원내 지도부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및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활동과 원내 투쟁에 박수를 보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비판의 목소리는 원내 투쟁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국당은 증인 채택 관련해서 강경화 입장을 보이다가 며칠 전에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다시 또 한 발짝 양보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국 후보자는 국민청문회 비슷한 기자간담을 해가지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기자의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와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지금 뭐 조국 아니 내용이 지금 조국을 검증해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래도 나중에 답변하시죠. 나중에 답변하시지 다른 질문 먼저 나중에 하시면 앞에 안 앉으려고 했더니 꼭 질문을 하시네요. 자, 이 초지일간 우리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문회는 법적으로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핵심 증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희하고 실갱이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은 아무래도 가족이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은 이미 29일 날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통령께서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시한인 12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다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제 한 발짝 양보했었습니다. 양보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보이콧의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간이었고 하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양보함으로써 기간을 받으려고 했고 그 증인을 양보한 이유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증인을 대체할 만한 핵심 증인을 저희가 이 적어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환하면 국회로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양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문회 증인과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특히 사모펀드 관련한 증인들, 핵심 증인은 모두 지금 급하게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중 한 명의 전화번호를 좀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만 받고 이게 그 코링크피에서 모집한 블루코어를 통해서 인수했던 WFM의 전 사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우모 씨의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는데 저희가 왜 가족 증인을 끝까지 고집할 수 없었는지 고집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화번호만 받고 연락은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모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들리나요? 신호는 가네요. 신호는 갑니다만 받질 않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핵심 증인들은 해외로 이미 피해 나갔고 나머지 핵심 증인은 사실은 가족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을 꼭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목리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저도 하나만 좀 얘기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질문을 먼저 받아서 예. 없다 그러면 질문이 질문을 먼저 예, 받는 저쪽 예, 예, 예. 예, 손 드신 분 마이크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마이뉴스 과거신 기자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그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논문 관련 의혹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거는 지금 고려대학교 입학에 실제로 이 논문 일저자로 올라간 것이 기여를 했는가의 여부였잖아요. 근데 오늘 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논문 자체의 이야기는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고려대학교 입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지금 후보자 쪽에서도 해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재반박 차원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이제 몇몇 의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에 조국 후보자 발언을 이제 반박하시는 차원에서 국정원 직원의 그 오피스텔 관련한 것과 그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등치시키면서 비교하면서 비난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고 왜 국정원 그 직원 관련 그것과 조국 후보자의 딸의 그 기자들이 밤에 찾아간 거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김진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논문을 쓴 것이 과연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지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조국 후보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하면 자기소개서 자체를 쓰지 않았다. 또 어떤 논문이나 어떤 이런 서류를 학교 측에 제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바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힘들게 논문을 써가지고 아예 그거를 자기소개서도 안 내고 대학을 갔을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일단 전형을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나옵니다. 이 바로 이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라는 거 조국 후보의 딸이 들어간 그 전형. 이게 일부 언론에서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소위 아버지 뭐 하시노 전형이라고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그건데요. 거기에 자기소개서 다른 서류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조국 후보 청문회 준비단에서는 제가 지금 그대로 읽는데요. 자기소개서 등은 그런 평가 방법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냈겠구나. 그 전형에 이거를 내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후보 측에서 제출을 안 하다가 바로 이 자기소개서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것도 후보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딸이 이걸 가지고 인터넷 공간에다가 이걸 올리고 뭐 팔았다는 말이 있죠. 몇만 원까지 받아가면서 이걸 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수가 된 겁니다. 거기 보니까 두 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논문 당국대학교 의료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으며 두 줄 이렇게 나와 있죠. 입시 전문가들의 진술 또 많은 이 경험자들에 의하면 이 자기소개서에서 적어도 한 줄 이상을 적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첨부 서류를 내게 돼 있다. 큰일 난다 이거를 안 내면. 이 두 줄 적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니까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내도록 돼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인데 지금 조국 후보는 계속 이거를 안 냈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이 서류가 논문이 접수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까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에는 이렇게 쓰고 첨부 서류로 그 논문 자체를 이제 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만약에 안 냈으면 그러면 이거는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냐 당락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여기다가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는 이런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 거의 사기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사기인 거지 그 어떤 서류를 꼭 내야지만 그게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제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에 하나 정말 백보를 양보해서 나중에 수사 결과 나올 겁니다만 그 논문 자체는 고려대학에 이게 만약에 제출이 안 됐다고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냐? 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냐? 여기다가는 다 자랑을 해놓고 자기소개서에는 자랑해놓고 첨부 서류는 왜 만약에 빠졌을 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조금 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미 논문에 뭐 자기 이름이 올랐다는 성과를 다 써놓고 막상 이 논문 원본을 제출하면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고대 공대 교수들입니다. 야 이게 뭐야? 고등학생이 진짜 이런 거를 냈다고? 바로 한 번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못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가려질 일이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결론으로 돌아와서는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본인은 딸에 대해서 그렇게 딸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뭐 이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중 기준이다 이겁니다. 딸이 그렇게 불안에 떨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의 집 자기 딸이 소중하면 남의 딸도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후보가 바로 몇 년 전에는 그 국정원 여직원 나이도 공교롭게 똑같아요. 28살. 남의 집 딸은 어디서 어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그대로 그거를 SNS에다 공개해서 이런 좌파로서는 최초로 공개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떼로 몰려가가지고 그 국정원 여직원은 자기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실상 감금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중 기준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박인숙 의원님께서 잠깐 아니요,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주강덕 의원님.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본인이 자소서, 자기소개서로 고려대학교 그 입학 사정할 때 냈던 것에 보면 제가 여기 1번으로 표시되는데 정확하게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의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진태 의원이 자세히 설명했고 이거 하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추측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은 1차 시험이 어학이나 AP 40%, 생활기록부 60%가 적용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영여고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0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국대 인턴 14일 했다라고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의 하단 네 가지 보면 유전자 구조와 복합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를 습득했고 효소 중합 반응 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론을 습득했고 실지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 중합 반응 검사를 실습을 했고 이노스 효소의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다고 하고 이 네 가지가 자기 소개 그 생활기록부에 단국대 인턴 14일 기간 동안 이 네 가지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이 두 가지 사항하고 방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단국대에서 인턴십 성과로 논문이 오르내리게 됐다. 입학사정과는 당연히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이 중요한 내용과 자기소개서에 대해 있는 논문의 이름이 자기가 올랐다는 걸 종합해보면 입학사정과는 입학사정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이 단국대에서의 논문 면접 과정에서 또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논문이 뭐냐고. 제가 그래서 후보자의 딸이 1차 시험은 생활기록부가 60%지만 2차 시험은 이렇습니다. 어학 40과 생활기록부 60을 한 1차 시험 점수가 70%고 면접이 30점입니다. 이래서 1, 2차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됐기 때문에 단국대 인턴십 이 논문 제1 저자는 이 합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제가 오늘 일부 점수를 공개했습니다만 생활기록부의 학과 내신 점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결국 이러한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입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박인숙 의원님, 그다음에 송원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조국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겠다. 회초리를 들어달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겸허하겠다. 수상이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서. 처음에 자기 딸이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논문도 잘 쓰고 있고 이런 거 뭐 이런 학문도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자랑을 했죠. 그래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8월 30일에 자기 페이스북에 딴지일보에 게시판에 올린 글을 올렸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국 후보자 따님의 논문을 직접 읽어보고 그거를 썼거든요. 이 논문을 완전히 쓰레기 논문으로 평가절하하고 이 잡지 아무리 SEI는 점수는 낮아도 SEI 등급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학회지를 정말 평가절하해가지고 이 학문적으로 너무나 이 허접한 학술지로 만들고 뭐라 하려면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고 간단한 수집된 자료를 몇 분이면 끝난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걸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훌륭한 딸이 이렇게 허접한 논문을 썼다는데 이게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이분이 반성을 하는 자세가 없이 자기가 반성을 안 하는 거는 고사하고 연구자들은 모두 모독하고 이 우리나라 잡지를 모독하고 의학계를 전부 모독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도 빠지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하고 예. 질문 받겠습니다. 논문의 입학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오늘은 어저께 조국 후보자가 자기가 해명이라고 했는 부분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는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과 논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어저께 그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논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제1저자로 등재가 되었는가 이 과정에 많은 국민들은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이 100% 아마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본인은 잘 몰랐다. 이과 논문에서는 잘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12년 9월 달에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공개 논문의 경우에 제1저자 외에 2, 3등 저자는 좋은 조력을 해준 사람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다. 이 규칙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세요. 이공개 논문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신 조국 후보자가 자기는 이과 논문에서 잘 모른다. 이 자체가 국민에 대한 이거는 배임입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질문 아까 하시겠다고 손 드신 분. 예, 여기 앞에 붉은색 셔츠 입으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박완석 기자입니다. 우선 오늘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을 위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제 조국 기자간담회에서는 특정 매체를 퇴장시키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그런 일이 없었던 점이 무척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타난 비위 의혹에 대해 고발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되어서 자유한국당 당 내부로 그 비위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도구 의원님 하시오. 임명 강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온 상황 자체를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생긴 이후에
이런 최악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 또 청문회 무산 선언을 하자마자 듣도 보도 못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어제 온 국민들의 진을 뺐습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지금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후보 임명하지 않으리라고 기대를 하죠. 그 기대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희망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위 덩어리의 조국 후보를 임명을 한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대를 했던 국민들의 저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유한국당도 모든 가용한 수단 방법을 다하여 아마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고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의미하다고 보이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체크해야 할 팩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제보가 유의미한 체크가 된다면 고발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결위원께서 잠깐. 예,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러난 것처럼 그 환경대학원 휴학할 때 그 허위 진단서 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검찰이 놓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세션에서도 사실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판결문 제보를 받아서 그 위장 의원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판결문 확인하러 다녀오느냐고 했고 성적에 관해서도 어제 후보자가 말도 안 되는 뭐 소리를 해서 저에게 어제 밤늦게 추가로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경우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면 할수록 분노하는 국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정말 화가 치밀어서 저희하고는 굉장히 먼 거리에 대척점에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 모두가 더 이상 법무부 장관 후보는 아니다라는 것이 이러한 생각지도 않은 제보를 통해서 확인되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질의 저쪽에 예. 유시스 문광호 기자라고 합니다. 그 주광덕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그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영어독해 성적이 6에서 7등급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적의 원본을 확인을 하신 건지 만약에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 공익제보자를 통해서 어떻게 원본 여부를 확인을 하신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원본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밝힐 수 없고요. 제가 일요일 날 정동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아까 보여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사중 중복의 인턴십 등을 발표하고 많은 기자분들께서 제보의 진실성, 그 다음에 내용의 정확성 등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제보한 사람은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혹되는 사항, 이해가 선뜻 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추가 답변이 물 흐르듯이 저에게 제보 내용을 답변하는 걸로 봐서 그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후보자 측이나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서 허위다라는 얘기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허위였다면 당연히 저를 여러 가지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겠지요. 다만 민주당에서 대변인 논평이 나온 것을 보면 내용의
허위 진위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타인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출처를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논평만 냈습니다. 저는 또 언론으로부터 그 위법한 행위 아니냐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제보를 받고 제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주 이 의혹이 거의 공익적인 확인을 필요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그 내용이 제가 진실하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이것은 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란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는 이 현실 상황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청문위원으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도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보면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진실성 담보가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공익을 위해서 공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내용에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라든가 그 자체 생활기록부 원본이나 사본을 보여주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 뒤쪽에. 네, 채널A 강병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4에서 6등급 영어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최종 전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체 등급 중에 중상 수준인지 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 총 몇 등급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 기준 등급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기록부에 대한 제보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무래도 인턴 기간과 그 재학 기간이 한영회고 재학 기간이 좀 겹친다 그런 의혹도 참 많았잖아요. 혹시 그 출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후보자의 딸은 한영 외고의 3학년생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울대학교 법대 인턴을 했고 서울대학교에 돼 있는 그 인권법센터에 또 인턴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2009년 3월 1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공주에 있는 공주대학교에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동시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시를 준비하고 수시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청년들은 아마 과거에도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단 한 사람, 이 사람만이 가능했던 스펙이었고 이것이 단순한 스펙이 아니라 학교 생활기록부에 정확히 기재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려면 그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대 센터 등등에서 이거 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등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참 하기 어려운데 어제 후보자가 워낙 영어 공부를 잘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정말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여러 번 번복하기에 제보자가 울분을 토로하면서 제공했는데 그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5등급이 중간치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굳이 3등분으로 하면 마지막 하위 등급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는 제가 4등급을 받은 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 6학기 중에서 한 두 번 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여자분. 뉴데일리 박아름 기자입니다. 김진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 부부가 딸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셨는데요. 그 조기 유학 시에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2년 거주, 1년 체류해야 한다는 게 원칙인데 당시
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그 한영외고 입학 당시에 특례 입학 선정 기준에도 위반돼서 결국 외고 입학 과정에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제 조 후보자한테 이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그 체류 기간은 확인받지 못했고 그 시험을 치르고 입학했다라고만 얘기하셨어요. 그 이 같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후에 추후로 좀 확인된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또 찝어서 질문을 해주셔서 긴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조국 후보자 이 부부가 특히 이 배우자가 영국에서 또 유학을 하고 아들은 또 미국에서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자칫하면 대서양을 오가면서 어떤 또 무슨 뭐 출산 원정 출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제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드러난 거는 이 아들을 낳을 때는 미국에서 낳습니다. 그게 이제 97년도에 미국에서 낳는데 그때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영국에서 영국 에버딘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자기는 영국에 있어야 되고 아이는 미국에서 낳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왜 문제냐? 당시 이게 97년 같으면 우리나라 교육법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유학을 보낼 때는 부모가 동행해야 된다고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영국에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후보자 쪽의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취지는. 그런데 왔다 갔다 가지고는 답변이 안 되죠. 미국의 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같이 살아야지. 그저 뭐 적당히 조금씩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교육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조윤선 장관 청문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뭐냐? 어? 그것도 모르고 교육법 위반이다. 조윤선 장관은 당시에 이걸 좀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 법까지 있는 줄 몰랐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장관이 되려고 하냐?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게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거죠.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영국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영국 대학 쪽에서도 그렇게 과정 중에 미국을 가서 또 거주하는 이거를 아마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우리 기자분들도 계속적인 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뒤에서 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설명 좀 손 드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까지만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TV 박현우 기자입니다. 지금 토론회, 간담회를 진행하시는 중에 청와대에서 6일까지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제 3일이 남은 건데 인사청문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서 보내달라는 이런 건데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은 증인한테 5일 이상 송달이 돼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모순이 되는 청와대의 이런 요청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야당은 또 법적 대응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원내대표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쪽에 와서 아니 괜찮아요. 우리 지금 기자 간담회 진행 중에 이러한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이 민주당이든 청와대 입장은 애당초부터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싶었던 심정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29일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증인에 관련된 사항을
회부할 때부터 저희가 그 저희를 알 수 있었고요. 오늘 청와대가 우리가 그토록 법적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일 후인 6일로 지정한 것은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다. 청문회 없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내심을 보인 것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지금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는데 결국 이 청와대가 저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또 뭐 검찰 수사가 3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청와대가 결국 원천적으로 이 보이콧하고 이 청문회 없이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개탄에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임명이 강행될 때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외신 기자협회에서 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sorry. My name is Don Kirk. Mr. Meng will interpret for me. Many people think that it's that President Moon is going to go ahead and make this appointment. No matter what all these gentlemen are saying and no matter what is said in the papers and so forth. So what then will happen? What are going to be the consequences of this appointment and how, and will this kind of protest get increased, intensify as a result? 저는 그 미국 포브스의 돈 커크이라는 기자고요. 이 이유가 어떻고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뭐 질문을 하고 또 의혹을 제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여러분의 대응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아까 내용과 겹쳐서 나중에 원내대표님 마무리 말씀하실 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또 아까 두 분. 예.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아일보 이영수 기자입니다. 어제 기자 간담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국 후보자께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으신 분이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계신 그 의원님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께서 과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핵심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그 야당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무엇이며 과연 그 방향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문도 같이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분 더 계셨는데. 아, 예, 저쪽에 마이크. 아, 최경일 의원님께, 프레시안 곽지원입니다. 최경일 의원님께 질문인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정경심 교수가 경북교육청에서 뭐 영재캠프 뭐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게 뭐 딸에게 어떻게 좀 그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게 뭐 고교 시절에 무슨 입학 관련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뭐 대학생이 된 이후에 어떤 금전적인 그게 관 건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해 들어주시고요. 더 이상 뭐 상세하게 밝히는 그런 지금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질문을 이제 마감하고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조금씩 추가 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답변 질문 중에 좀 필요한 답변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제가 저번에 우리 예예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본인이 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장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검찰개혁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좀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말하는 사법개혁이 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아니면 공수처 설치다. 물론 장관이 되어서 의견 정도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법대 교수라는 분이 삼권분립을 모르는 건지, 마치 자신이 사법개혁의 전도사이고 자신만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신설이든 모든 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 또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거는 뭐 가상한 뜻이구나 할 수 있겠죠. 예. 예. 김진태 예, 의원님, 정정식 의원님, 곽상도 네. 의원님, 김종석 의원님 조금씩 발언 마무리하시고 제가 뭐 마무리 네. 발언 겸 아까 질문 주셨던 사법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장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개혁이 아니고 개혁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공수처법, 사실은 이게 중국법을 거의 베껴오다시피 한 겁니다. 중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형법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당의 지시나 명령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검찰의 권위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회주의 국가 형법 이론의 핵심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실은 석사 논문도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 안의 내용은 중국 형사소송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중국의 공안기관이죠. 거기선 공안기관이라고 부르는데 공안기관이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갖고 있습니다. 그 중국 형사소송법을 거의 베껴오다시피 한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고요. 공수처법은 중국의 또 감찰위원회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기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우리나라 공수처법은 중국의 감찰위원회의 막강한 권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의 감찰위원회도 기소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다 하고 다 하더라도 기소만은 중국 검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그 기소권마저도 더 덧붙여진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누가 누굴 개혁합니까, 지금? 이게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에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일국의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사실상 개혁이 아닌 개혁이고 정치 검찰을 확고하게 제도상 만들어버리는 그런 개혁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여기서 김진태 의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예, 발언 안 하실 분은 바로 옆 분에게 넘겨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질의가 사실은 제일 앞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산호맹 얘기입니다. 산호맹. 어떻게 된 게 뒤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선호맹 얘기를 지금 이렇게 꺼낼 새도 정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인 나라라면 벌써 산호명에서 이 조국 후보는 끝이 났어야 됩니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무장봉기까지 꿈꿨던 사회주의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에게 묻습니다. 사회주의에서 전향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부끄럽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사회주의자로 살았으면 지금 어떤지 또는 그때는 그런 사상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인 악덕 자본가로 살 수가 있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궁금한 것은 과연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이 조국 후보가 당시 이 산호맹 재판에서 어떻게 했느냐? 산호맹 활동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회 공판, 2회 공판에서 그것도 아니다. 그러다가 또 3회 공판에서는 극적으로 또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후보의 정체성은 뭡니까? 사회주의에도 자본주의에도 속하지 않은 평생을 경계인으로 기회주의자로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묘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묘비. 이 제수가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묘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 후보가 묘비를 밟고 사진까지 찍느라고 불효를 했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묘지를 밟은 적도 없고요. 예? 거길 찾아가서 고인을 욕되게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확인을 했느냐? 먼저 이혼했다는 며느리가 그 뒤에 돌아가신 그 시아버지 거기에 묘비 정말 어떻게 돼 있는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산에 사는 분에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가본 겁니다. 거기에 그야말로 이혼했다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도 않으면 저도 그런가 보다 알고 수긍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며느리로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묘지를 자꾸 밟은 것까지 이걸 걱정하시는데 거기는 장방형으로 된 40cm, 40cm짜리 그 묘비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봉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묘소가 아닙니다. 그 묘비, 장방형 묘비 안에 안쪽에 뼈를 네, 이렇게 갈아서 그 옹관에다가 이렇게 모셔둔 그런 형태의 소위 평묘지이기 때문에 그 묘비를 제외한 다른 구역은 밟으면서 돌아다녀도 그거는 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어떻게 그 부친의 묘소의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히려 걱정될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에 대해서 전혀 뭐 결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주광덕 의원입니다. 아, 부친과 동생이 건설회사를 운영했는데 97년 11월 17일 부친이 부도가 났고 동생도 부도 나서 신용불량자 됐습니다. 후보자가 한 3년 반 정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바로 부도 난
다음 달 정도인 97년 12월 정도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유학에서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이 있고 돈 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98년 1월에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한 2억 5천 들여서 삽니다.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의 수입의 출처, 아파트를 경매로 구입할 자금의 출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족은 2003년도에도 방배동에 있는 다시 방배동 3익 아파트를 한 9억 정도에 삽니다. 그러면 경매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이 살 때 한 4, 5억 정도 차액이 필요했는데 그 자금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귀국해서 울산대 교수로 있어야 돈 얼마 봅니까? 아내와 남매를 둔 이 가족 부양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후보자는 본인의 아버지, 동생, 어머니는 그 대출금의 연대 채무자로 돼서 다 수십억의 채무자로 돼 있고 집안은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인데 본인은 아무런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귀국하자마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이후로 계속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최소한 국민들 앞에 이 부동산 자금 출처는 어디서 났는지 그것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송원석 의원님.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조국 후보자가 그 유학 자금과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이 웅동학원 자금이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학 후 아파트 구입 자금은 유학 전 장인이 90년대 초반에 처에게 증여한 잠실 아파트를 정리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그다음에 무역회사에서 뭐 고액 연봉이 있었다도 얘기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말했던 잠실 아파트 증여받은 게 제일 위에 보시면 90년 4월인데 매도 시점이 99년 6월입니다. 그런데 잠실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은 그 밑에 보시면 98년 1월 26일, 98년 12월 11일입니다. 매도하기 전에 아파트 두 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금이 매도하기도 전에 자금도 없는 그 자금 출처를 가지고 매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최규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법개혁 말씀드렸는데 이 정부의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제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검찰이 좀 셀 수도 있고 경찰, 검찰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전 세계에 없는 이 정치 괴물법, 그다음에 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생체 실험을 하는 거다.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 조국 수사를 공수처가 담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수사 안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기자분께서 그 논문이 기여를 했느냐 입학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할 때 말이죠.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한 열 가지는 사실대로 말하고 두세 가지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이 그게 입사하는데 그게 역할을 했냐 아니냐 그걸 따질 게 아니죠. 그게 허위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논문이 입학하는데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은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어제 후보자가 한용예고 입학 과정에 관해서 그 장녀의 해류 그 미 저 중학교 시절에 미국의 체류 기간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질의를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해외 체류 기간 질문은 특례 입학 논란을 전제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여 답변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 부분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학교 학력 문제입니다. 후보자는 장녀의 중학교 시기인 2005년부터 6년 하버드 엔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있었고 당시 배우자는 그 아까 말씀드리 계셨던 것처럼 영국에서 박사학위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중등 교육법을 보면 여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시행령 82조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고입과 관련해 부모와 함께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선 부모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미국 학지상 장녀가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다면 2년이란 기간도 못 채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법이 정한 중학교 3년이나 한영외고 교칙에 규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이 장녀의 고입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꼭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한영외고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한번 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재원 의원님. 아, 김종석 의원님. 예. 네네. 아, 오늘 이 간담회는 어제 조국 후보자의 그 발언 중에 거짓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 팩트 체크 간담회입니다. 제가 어제 그 후보자가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특히 재산신고는 배우자가 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도 국회의원 되면서 재산신고 했는데 물론 입력은 제 보좌관이 했습니다만 규정상 이거 출력해가지고요. 제 개인 도장 찍어서 총무과에 직접 내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도 총무비서관실에 출력해서 프린트한 그 출력에다가 재산신고서에 도장 찍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제출도 부인이 한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 자신도요, 재산 신고할 때 혹시 우리 배우자가 나 몰래 뭐 적금 든 거 있는지 내 휴면 계좌는 없는지 당연히 보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합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짓말인 게 조국 후보자의 재산 공개 이 관보에 지금 이게 뭐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단어가요. 여기 지금 세 번이나 나와요. 본인도 들어가, 배우자가 들어가 있고 장녀, 장남 들어가 있어서 세 번이나 나오는데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도 몰랐다? 저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일주일도 안 가서 발각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재현 의원님 발언해 예. 주시겠습니다. 아,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방송 토론이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토론하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펀드 관련돼가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국 후보자가 블라인드 펀드라서 난 투자 대상도 모른다. 이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돼 있고 알려지면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의 정관에 보면 분기별로 운영 현황, 운영 전략, 투자 보고를 해야 되고요. 투자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각이 있을 때 또 재무 현황 그리고 회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때 회사 재산의 가치가 변할 때 회사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알려지면 불법이라고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조국 펀드가 투자한 웰스앤디가 투자 기간 동안 중요한 회사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첫째,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40배를 뻥튀기합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회사의 변화를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경심 후보자, 최소한 후보자의 부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두 번째, 10억 5천 조국 후보자의 패밀리가 웰스앤디에 투자한 돈과 똑같은 액수의 10억 5천이 대여금 형식으로 어딘가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 따라 보면 과연 조국 패밀리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세 번째,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1,500억짜리 와이파이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 패밀리의 펀드가 투자한 이 웰스앤디가 25억에 확약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서 이 후보자 패밀리들이 몰랐을까요? 이렇게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의혹 투성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웰스 CND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 상황, 광급공사 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와이파이 사업에도 투자 확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로 40배의 자산가치를 뻥튀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와 웰스 CND, 웰스 CND의 투자를 몰랐다? 블라인드에서 몰랐다? 아는 거는 불법이다? 이런 거짓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동학원 얘기 잠시만 할게요. 아무리 그렇지만 아버지의 학교에 24%의 고리대금업을 고리대금을 재판을 걸었는데 학교에서는 아무 대응을 안 합니다. 형법상 변호사를 사서 대응만 했어도 5% 6%로 막을 수 있는 것을 24%를 내놔라. 아들이 아버지 학교에 대대고 24%의 빚에 그 고리대금을 내놔라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아무 방어를 안 합니다. 그리고요, 채권은 3년이면 소멸됩니다. 10년 후에 그 채권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데도 그 학원은 아무런 대응을 안 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 학원의 이사였습니다. 찬성 삼청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요, 학교를 사유화하기 위한 탐욕이라고까지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기관을 어떻게 깡통화시켜가지고 그 재산을 사유화시킬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한 조국 후보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 오르겠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수일 때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은 맹수의 왕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격차가 없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이 천민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단물만 빨아먹었던 그 이중적인 그 사람이 법무장관에 오르려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고. 정말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미랄이 되는 그런 후보자가 되기를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은 된다, 문재인 정부는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고요, 반성하고, 이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잔인하니만큼 합니다.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피의 사실 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범죄고 남의 사건에 대한 수사 피의 사실 유포를 하면 그것은 국민의 알 것인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아적 성격 장애들이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해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제 국민 힘들게 하지 말고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 장재원 후보가 얘기한 거하고 관련돼서 장재원 의원이 얘기한 관련돼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저 웅동학원에서 자산관리공사하고 소송할 때는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판결문에 그런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간의 소송에서는 변론을 안 했지만은 자산관리공사와 소송할 때는 적극 변론했다는 자료들이 판결문에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어제 조국 후보자가 했던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간담회의 마지막으로 원내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제 조국 후보자의 변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의혹 전부를 다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의혹의 일부만 들어보시고도 정말 매우 부적절하고 조국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맨 처음에 조국 후보자가 지명이 되고 나서 조금 살펴보니까 정말 위험한 후보구나.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 산업행 전력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딸아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의혹들이 위선적이었습니다. 정말 앞과 뒤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웅동학원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것은
위선적인 것을 넘어서 위법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3억 펀드에 대해서는 10분의 1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정말 이 단순한 이 3억 펀드가 조국 펀드를 넘은 그 사건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이 지금 저희가 일명 조국 펀드라고 한 이상의 것이 전 밝혀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는 지금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저희가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국론의 분열은 물론 지금 이것이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력이 소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후보자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아마 핵심 지지자들의 지지 결집을 위해서 조국 후보자를 내려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결국 문재인 정권이 더 오래 가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매우 아쉽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청문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대로 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어제의 조국 후보자의 잘못된 부분을 집어내는 이런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담회만으로도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조국 후보자가 사퇴하는 그날까지 또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사퇴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찾아갈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중대한 결심을 넘어서 국민들의 어떤 결심과 함께 커다란 국민적 저항이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